한국사진문화협회 장시백입니다. 오늘은 제32회 SNS 백일장에서 당선작으로 뽑힌 고은우 시인의 작품 설렘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우라는 시인의 이름은 브런치에서 사용하는 필명으로 본명은 민은숙 시인입니다. 민은숙 시인은 청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는 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서 더욱 반갑습니다. 살면서 설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아내를 만나 데이트하던 시간들과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설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고향집에 대한 설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충북 음성의 작은 마을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주일이 무척 길게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고향집에 갈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갔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외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는데 1시간 내내 무척 설레는 마음이었고 특히 고향집이 가까워지면 부모님을 뵐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민은숙 시인의 작품에서는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민 시인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를 여의었는데 정말 할머니의 사랑은 대단하셨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때면 할머니는 늘 제 편이었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들에 나가 계시는 때가 많았던 터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저를 반겨주는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숨겨놓았던 사탕도 꺼내주셨죠. 어머니는 조청을 쑤어 할머니만 드리려고 벽장에 올려놓고 자식들은 손도 못 대게 하셨는데 할머니는 어머니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이며 흡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워했던 적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며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던 터에 푸근하고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의 기억을 소환해 준 민은숙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의 작품에서 보선발로 환한 달빛 모아줄 작은 거인을 불러본다 라는 식구는 가히 절창입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표현을 생각해내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을 감상하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집에 대한 향수로 포근해지는 겨울입니다. 감사합니다.